안녕하세요. 음식과의 정면 승부 한끼 대첩입니다. 오늘 선보일 요리는 몇몇 프랜차이즈 떡볶이집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신천시장 할매 떡볶이입니다. 최대한 비슷한 맛을 재현해본 레시피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재료 손질을 시작으로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양념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용량 라면 스푼 4스푼, 고운 고춧가루 9스푼, 카레가루 1스푼, 후춧가루 4스푼, 미원 반스푼, 고추장 2스푼, 멸치 액젓 2스푼, 굴소스 2스푼, 물엿 2스푼, 물 100ml를 섞어주면 이런 뻑뻑한 농도의 양념장이 완성됩니다. 양배추는 딱딱한 심지를 피해서 사각썰기 후에 1.5L의 물이 끓기 시작하면 조직이 무를 때까지 15분 동안 충분히 삶아줍니다. 사용한 양배추의 무게는 손질 후 400g이며 양배추를 삶은 물과 양념장이 만났을 때 비로소 떡볶이의 맛이 할머니에 근접하게 됩니다. 나른해진 양배추의 양념장을 잘 풀어주고 국물이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밀떡 500g을 푹 익혀주세요. 떡에 양념이 스며들면 완성입니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후추 떡볶이로 소개된 대구 할매 떡볶이는 1974년 신천시장에서 개업하여 단맛이 없는 칼칼한 매운맛으로 일명 맛 떡볶이로 사랑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번 먹고 돌아서면 또 생각나는 맛. 떡볶이, 어묵튀김, 만두 세트 메뉴 대신에 천천천을 외쳤던 기억이 생각나네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끝.